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상반기 치과건강보험 동향 및 변경사항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된 홍선아입니다. 2020년 상반기 어떻게 평안하신지요? 다들 참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들을 많이 보내고 계신데요. 아무튼 오늘 상반기를 한번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 시간을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목차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시기별로 쭉 한번 훑어오면서 치과건강보험의 동향과 변경사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목차는 크게 자세하게 나눌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고 마지막에 질문 받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치과건강보험과 건강보험의 동향과 변경사항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방금 아까 인사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을 위협했던 이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다들 참 걱정, 근심이 많으시죠. 치과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감히 뭐 나만 힘들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말 힘들게 버텨내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스태프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치과 쪽엔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셔서 치과에 내원 환자들이 많이 감소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당연히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원장님들께서 직원들을 무급 휴가 또는 뭐 유급 휴가긴 하지만 어쨌든 다 근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느끼실 만큼 병원이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더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는 그런 치과들도 사실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 뭐 이번 기회에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해서 직원들 역량 강화에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병원의 매뉴얼화하는 작업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교육 관련해서 탄탄하게 내실을 다지는 그리고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한다든지 그런 기회들의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치과에 내실을 다지면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지혜를 모으는 그런 때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 이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어쨌든 지금도 잘 견뎌내고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박수를 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019년 11월 1일이긴 하지만 이때부터 해서 제가 한번 반드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하나 내용을 넣어봤는데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오시게 되면 다 잊어버리고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작년 11월 1일자로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개정된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되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만약에 우리 치과로 진료를 하러 오시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져오셨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양급여 의뢰서를 만약에 가지고 오지 않고 그냥 오셨다라고 하시면 이때 환자분께서는 그날 우리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신 거에 대해서 전액을 환자가 다 지불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 그 환자분께서 진료한 내용을 총액을 다 내셔야 된다는 걸 환자분께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환자분께서 요양급여 의뢰서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 가지고 오셨을 때는 우리는 환자에게 어떻게 수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가지고 오셨다 하더라도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환자는 일단 100%를 전액 다 부담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까 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전액 부담이라고 했는데 의뢰서를 가져와도 왜 전액 부담입니까? 라고 지금 살짝 의문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의뢰서를 가지고 오시게 되면 우리 치과에서 본인이 진료받으신 총액을 100%를 다 내시고 추후에 요양병원으로부터 나머지 본인 부담금만 지불해야 되는데 100%를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 즉 청구금액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더 많이 내신 것을 돌려받게 됩니다. 의뢰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치과에 오시게 되면 요양병원으로부터 청구금액마저도 보존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환자분께 반드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치과에서 환자분께 진료를 해드리고 진료가 끝나고 나면 진료비 세부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끊어서 환자분께 직접 드리거나 또는 요양병원으로 우리가 팩스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게 되면 추후에 요양병원에서 보험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치과에서 보험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요양병원이 청구를 해야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환자분이 발치를 했다거나 어떤 수술을 해서 처방전이 나가야 될 때는 처방전을 어떻게 발행하셔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원칙은 우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두 장을 주는 게 원칙이죠. 약국 제출용, 그리고 환자가 본인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 수 있도록 환자 보관용, 이렇게 두 장이 나가야 되지만 실제 모든 치과에서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다 약국 제출용 한 장만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두 장이 나가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때 두 장 중에서 약국 제출용은 환자에게 주지 마시고 어떤 것만, 환자 보관용만 환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그럼 환자는 약국 제출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보관용을 받아서 요양병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럼 요양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약국에 제출을 해서 약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환자가 우리 병원, 우리 치과에 진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우리는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100%를 다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보험 청구하는 게 아니고 요양병원에서 청구를 해야 된다. 요양병원은 그 환자가 무엇을 치과에서 진료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요양병원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요양병원으로부터 100%를 다 낸 거에서, 예를 들어 의원이면 자기가 본인 부담금 30%만 내면 되는데 100%를 냈죠. 그래서 70%는 추후에 다시 돌려받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환자분이 오셔서 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알 수도 있겠지만, 수진자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입니다. 진료 의뢰서가 없을 때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게 됨을 환자에게 안내하세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우리 오스템 임플란트의 원클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화면이고요. 이렇게 안내가 친절하게 나옵니다. 의뢰서를 반드시 가져오셨는지를 체크하시고,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면 100%를 환자분이 다 내시고 요양병원으로부터 차액을 보존받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화면은 어떤 모 치과에서 데스크 선생님께서 요양병원 환자가 왔을 때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직원들에게 모두 다 같이 공유하고 알도록 메모칸에다가 이렇게 전자차트를 기록을 해놨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보험 임플란트를 등록하고, 그리고 수납은 일반으로 해가지고 100%를 다 수납해 주시면 되고, 세부 내역서를 출력해서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라고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라고 데스크 선생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세부 명세서는 팩스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라고 일을 참 잘 하시네요. 네, 자, 보험 임플란트나 보험 틀니 같은 경우에도 등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청구는 어떻게 한다? 요양병원이 할 수 있도록 진료비 세부 명세서를 우리가 보내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청구 화면을 한번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보험 구분란에 일반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반이라고 체크를 하면 아래쪽에 본인 부담금과 총 진료비가 233,600원으로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우리는 환자에게 보험 임플란트가 되었던, 보험 틀니가 되었던, 또는 발치가 되었던, 스케일링이 되었던 그 어떤 진료를 하더라도 일반으로 설정을 하고 총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 구분에 일반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 청구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청구를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요양병원에다가 무엇을 준다? 이런 세부 산정 내역서를 보내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코드라고 해서 보험 임플란트에서 UB111인가요?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알고 요양병원에서는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치과의 진료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가지고 자기들이 클릭해서 청구를 해서 나머지 환자에게 청구해서 들어온 돈을 환자에게 지불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요양병원에서는 그냥 치과에서 등록하시고 청구도 다 하시죠. 틀린 임플란트는 치과에서 그냥 보험 청구까지 마무리하시죠. 라고 하는 요양병원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상호 요양병원과 우리 치과가 상호 협의하에 진행을 하시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요양병원이 청구하는 것이 맞지만 요양병원이 치과에서 그냥 청구까지 마무리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치과에서 바로 보험 청구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전에 한번 문의를 해서 협의를 완료한 다음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요양병원에 있는 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일단 병원에 가서 요양급여 그 의뢰서를 가지고 다른 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른 큰 그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일단 100%를 다 내야만 진료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추후에 요양병원이 청구해서 그 청구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당장에 요양병원에 있던 사람이 암 환자인 경우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려면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양병원 입원을 바로 퇴원을 하고 그냥 다른 병원으로 진료를 하러 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일들도 생겼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탁상행정이다라고 하면서 2개월 만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 100%를 먼저 선납하는 게 아니라 5%만 기존대로 그냥 부담하는 걸로 다시 원상복귀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암 환자뿐 아니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되는 프로테이지 일부만 내면 되지 100% 전액 부담하는 것은 일단 다시 없었던 일로 돌려줬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던 환자가 왔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의뢰서 잘 챙기기, 그리고 청구는 요양병원이 할 수 있도록 명세서를 돌려주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건데요. 조산아 또는 저체중아들의 본인 부담금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조산아라고 하는 경우는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이 37주, 40주를 못 채우고 37주 만에 미리 빨리 우리 세상에 나온 아이들, 또는 몸무게가 2.5kg가 안 되게 아주 작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좀 작고 약하게 태어났을 거다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을 좀 낮춰줬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예전에는 36개월, 즉 만 3살까지만 본인 부담금을 10%만 받으세요. 이 아이들에게는 본인 부담금을 10%만 받으세요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만 5세, 즉 60개월까지 아이들에게 5%만 받도록 본인 부담금이 절반으로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치과에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한 2.4kg로 태어난 아이예요. 근데 지금 되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4살이에요. 자, 4살인데 치과에 진료를 받으러 옵니다. 자, 그러면 2.5kg가 안 되게 태어났으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저체중아라고 등록을 공단에다가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만 5세가 될 때까지 어떤 요양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던 이 친구는 5%만 부담을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아이들의 엄마들이 잘 알아서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의 혜택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조산아 또는 저체중아에 등록된 아이들이 지금 환자는 아니죠. 작게 태어났을 뿐이고 빨리 태어났을 뿐이죠. 자, 이런 어린 친구들이 우리 병원에 오게 되면 확인하시고 조산아의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5% 본인 부담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 번호 같은 거 잘 챙겨가지고 청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상대가치 점수가 우리가 모든 그 각 행위 진료에는 상대가치 점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번씩 이렇게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2차 상대가치 개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020년까지 25%씩만 반영을 해서 상대가치 점수를 개정을 했었는데요. 올해가 바로 2020년이 마지막 2차 개정 4단계 마지막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아래쪽에 한번 보시면 치관 확장술의 가의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19였는데요. 올해는 80.14로 금액도 12,740원에서 7,000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2017년부터 4년 동안 25%씩 반영해서 계속 치관 확장술의 수가는 4년 동안 계속 떨어졌었고요. 지각 과민 처치 나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4년 동안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도 가끔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관 세척이나 완전 회복치 발치는 아주 미미한 점수이긴 하지만 점수가 올라갔던 것들도 있긴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치가 좀 너무 낮은 아이들은 그 가치를 올려주고 또 너무 높게 책정된 아이들은 가치를 낮추어드는 그런 개정 작업이 있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상대 가치 점수는 지금 2020년에 마지막으로 손본 이 점수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조금 흐지부지 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혈압약, 당뇨약 같은 거를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받으러 가면 예를 들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대신해서 대리 처방도 좀 편하게 예전에는 했었습니다만 이제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대리 처방에 대해서 되게 강화가 됐었어요. 어떻게 어떤 환자분만 대리 처방이 가능하고 나머지 환자분들은 대리 처방은 안 돼요. 본인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환자들 대리 처방이 가능하신 분들은 누구냐라는 우리가 알면 되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치과에 환자의 의식이 없는 그런 환자분의 처방을 대리로 받으러 올 만한 일이 있을까요? 치과에? 그럴 리는 거의 없겠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네, 두 번째,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 이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환에 대해서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치과에는 크게 많이 와닿는 내용은 아니고 대부분 뭐 혈압 또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건데요. 그분들이 거동이 현저히 곤란해서 같은 약인데 병원에 와서 처방을 받을 수가 없을 때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뭐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등도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대리 처방을 해선 안 된다. 즉 우리 아이가 고3인데 바빠서 제가 우리 아이 약을 좀 받으러 왔어요. 우리 남편이 출장 가서 제가 대신 약 받으러 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리 처방을 아까 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고요. 어떤 분들이 와서 대리 처방을 받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부모, 자녀, 그리고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등이 있습니다. 가족들이죠. 예, 그리고 그때 반드시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제가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 약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환자와 또 보호자의 양쪽의 신분증이 같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가져오셔야 되고 또 그 환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환자가 예를 들어 치매 환자라서 거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의 치매 진단을 내리신 그 주치의 어떤 진료 확인서를 받으셔야만 대리 처방이 가능하다.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보호자가 와서 대신 약을 타가면 진찰료의 50%만 받고 처방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교육하고 공부해 왔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건 사실 올해의 변경사항이라기보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항이죠. 2018년도 11월에 처음으로 어떤 치과에서 비급여 인레이를 하기 전에 그 GI 글래스아이노마로 와동 이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레이 비용은 예를 들어 30만 원 비보험으로 받고 그 다음 GI 글래스아이노마 베이스를 깔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험 청구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심평원 에서 조사가 나왔고 인레이를 하면서 또 글래스아이노마를 보험 청구하고 이거는 이중 청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치과에게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자, 이 행정 처분을 받은 치과 의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해달라고 소송을 걸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1심 판결에서는 골드 인레이와 글래스아이노마 이장을 한 것은 독립적인 치료로 보아서 GI 이장 깐 것을 인정한다라고 1심 판결을 받아서 치과 의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치과인들이 술렁거렸죠. 우와, 인레이 하기 전에 밑에 까는 이장이 청구가 되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것은 1심 판결이었고요. 차후에 2심과 3심까지 판결이 났을 때는 두 번 다 치과 의사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골드 인레이 하기
전에 이장으로 글레사이노마를 깐 거에 대해서는 같은 치료의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따로 청구해서는 안 된다. 이중 청구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레이하기 전에 지하의 이장 하는 행위는 따로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비급여 수가에 포함해서 같이 봐야지 보험 청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한번 볼까요? 싱글 크라운을 제거하고 발치를 했는데 이때 싱글 크라운 제거랑 발치랑 동시에 청구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발치만 된다 라고 알고 계신가요? 자, 또 브릿지 제거 후에 지대치를 모두 발치한 경우도 각각 청구가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브릿지를 제거하고 지대치를 모두 다 빼게 됐을 때 이때 브릿지 제거와 발치를 모두 주는지, 싱글 크라운 제거와 발치를 했을 때 모두 주는지, 네, 여기서 어떤 답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예를 들어서 싱글 크라운 제거와 발치에 둘 다 됩니다 라고 지금 답을 하신다면 최근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날 이렇게 정확하게 고시가 났습니다. 어떻게 났냐, 발치와 동시에 실시된 수복물 제거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발치랑 수복물 제거는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새로 나오게 된 거죠. 다만 수복물을 제거해서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발치가 순차적으로 따로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산정하겠다. 즉 싱글 크라운을 벗겨보니까 그 치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를 빼게 되면 이때는 제거와 발치를 각각 인정하겠다라고 고시가 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우리들에게는 우와, 싱글 크라운 제거는 각각 했다 하더라도 안 줬는데 이게 이제 각각 주는군요 라고 우리 치과인들이 모두 다 조금 술렁술렁 반겨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청구의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엑스레이를 찍고 크라운을 벗깁니다. 벗기고 나서 상태를 보니까 우와, 이 치아는 못 살리겠어요. 자, 그러면 이때 발치를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한 게 맞다면 반드시 내역 설명을 기재하셔야 되겠죠. 내역 설명에 크라운을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하려고 했는데 예후가 너무 좋지 않아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뺐습니다 라고 내역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면 각각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청구를 이 2월 1일에 개정 고시가 나고 나서 이렇게 청구를 했었습니다. 모치과에서 수복물 제거 하나 하고 내역 설명에 넣습니다. 크라운, 올드 크라운을 제거했는데 치아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발치를 했습니다 라고 내역 설명을 넣고 구치 발치를 각각 다른 처치 순번까지 넣고 청구를 했는데요. 결과를 한번 보시면 수복물 제거 복잡 5,750원이 이렇게 삭감된 걸 알 수가 있고 그 옆에 심사조정 내역에도 수복물 복잡 삭감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 있습니다. 자, 분명히 2월 1일자로 바뀌었다 라고 고시가 났었고 그거에 맞추어서 이게 청구가 된다고 생각해서 심평원에 송신했지만 결국 삭감되는 사례들이 꽤 많이 지금 많은 치과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덩달아서 브릿지 제거와 지대치 발치는 예전부터 다 줬는데요. 이번엔 브릿지 제거까지도 삭감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대부분 재심사 조정 청구라고 하는 아주 불편한 일들을 지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받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정이 되는 경우인데 심평원 전산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다 삭감이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화면도 보시면 5,750원씩 이렇게 복잡 제거가 삭감됐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오는 치과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크라운 벗기고 이를 빼면 각각 준다고 하니까 실제로 벗기지 않고 크라운이 씌워진 상황에서 치주염으로 같이 동시에 이를 뺐는데 이것을 각각 제거하고 발치한 것처럼 모두 다 청구하고 있진 않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씌워진 상황에서 바로 포셉으로 잡아 빼면 그때는 발치만 청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진짜 제거했는데 그래서 치아를 봤더니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발치만 따로 들어가게 된 경우만 선별적으로 청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2월 1일 날 있었던 큰 변화가 바로 치관 수복물 제거랑 금속제 포스트 제거 그리고 지피콘 제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하고 엔도를 다시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라는 게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어땠었죠? 한번 볼까요? 2020년 2월 1일 이전까지는 수복물 제거, 금속재 포스트 제거, 지피콘 제거를 세 가지를 동시에 하면 제일 비싼 거 하나만 100%, 나머지 2등, 3등은 50%, 50% 이렇게 줬었죠. 근데 2월 1일자로 어떻게 바뀌었다? 수복물 제거와 금속재 포스트 제거는 무조건 100%를 다 인정하고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50%만 준다라고 아까 앞서 보여드린 화면에서 그렇게 고시가 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2020년 2월 1일 이전까지의 청구 화면을 살펴보시면 예를 들어 1근관이었다고 가정하고요. 1근관에 포스트가 박혀 있었고 그리고 크라운이 씌워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리엔도를 하게 됐다면 크라운 제거 하나, 복잡 하나, 포스트 제거 하나,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하나를 예전에는 어떻게 청구했었다고요? 네. 네, 금속재 포스트 제거가 제일 비쌌기 때문에 나머지 2등, 3등을 50, 50 이렇게 0.5로 횟수를 낮추는 게 이전 방식이었다면 지금 2월 1일 이후에는 어떻게 청구하셔야 된다? 네.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50%로 주고 나머지 두 개는 100%를 모두 준다. 네,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46번 치아에 만약에 3근관 치아가 예전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었는데 이 치아를 엔도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신경치료를 다시 하게 됐을 때 이때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일단 크라운을 하나 벗기고요. 포스트는 3근관이라 하더라도 3개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하나의 근관에만 포스트가 박히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피콘 제거는 3근관 모두 다 들어있으니까 3개를 제거하게 되면 일단 수복물 제거 하나에 금속재 포스트 제거 하나에 그 다음 아까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50%로 준다고 했으니까 3을 50%인 1.5로 이렇게 청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근관 치료는 모두 다 근관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포스트가 하나가 박혀있는 그 근관에 지피콘 제거도 하나이니까 그 하나의 근관만 놓고 보면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가 0.5, 포스트가 1이죠. 하지만 나머지 두 개의 근관은 포스트가 없기 때문에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 두 개를 모두 다 가져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또는 원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정답일까요? 단순히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50% 준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보면 위에 1.5가 정답일 것 같지만 제 생각엔 근관 치료는 근관당으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제거와 지피콘 제거 하나의 근관에서만 일어나는 일, 나머지 두 개는 지피콘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2.5 이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약간의 심사의 경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심평원은 1.5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 그렇게 심사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잘 판단하셔서 한번 질의도 한번 해보시고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크라운을 그리고 레진 코어를 그리고 지피콘을 제거한 다음 근관 치료를 했을 때 아까 조금 전 상황은 포스트까지 제거를 했을 때고요. 이번 케이스는 포스트는 아니고 레진 코어까지만 돼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제거했을 때는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네, 일단 크라운 제거 복잡, 레진 코어 제거 간단은 복잡만 인정한다. 이건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복잡 제거와 지피콘 제거를 동시에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해서 크라운 제거가 0.5가 정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 크라운을 제거하는 것은 근관 치료와 상관없이 아주 독립적인 행위로 이젠 바뀌게 된 거죠. 따라서 크라운 벗긴 거 100% 받고 지피콘 제거한 거 100% 받고 해서 100대 50이 아닌 100대 100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전 습관들이 있거나 아직 변경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00대 50으로 다 낮추어서 청구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손해보고 계시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월 1일 날 또 바뀌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 뭐 바뀌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명문화된 거죠. 확실하게 고시는 별도로 없었지만 이렇게 심사에 왔었죠. 하지만 고시화된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동일학 중 3분의 1학에 걸쳐있는 상황에서 치주치료 또는 치주우처치랑 외과의 수술우처치는 동시에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치주 관련과 수술우처치는 동시에 같은 3분의 1학 범위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번
10번대 14번에서 17번에 치주 소파수를 하면서 18번을 후처치를 하게 됩니다. 하면서 내역 설명에 뭐라고 적냐면 일주일 전에 발치했던 부위 오늘 스티치아웃 합니다. 그래서 수술 후처치를 청구했습니다. 라고 내역 설명을 넣으면 여태까지는 스티치아웃인 경우에 수술 후처치를 인정했었죠. 선생님들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2월 1일부터는 방금 앞에서 보여드린 고시 때문에 이제는 같은 동일 3분의 1학에 있는 치주 치료와 같이 동반된 수술 후처치는 산정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SO라고 내용 넣으면 안 되나요? 네, 이제는 안 됩니다. 내역 설명 넣어도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 못하시고 연일의 스케일링 전학을 하면서 이렇게 24번에 수술 후처치를 하고 스티치아웃이에요 라고 내역 설명을 넣었더니 2월 1일 이후에 심사 결과 통보서는 모두 다 이렇게 수술 후처치가 다 삭감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제 내역 설명 넣고 스티치아웃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치주 치료와 수술 후처치는 3분의 1학 범위 안에서는 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어마무시한 사건들이 좀 있었죠. 사실 올해 2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게 무슨 일이 하고 다들 깜짝 놀랐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힘들어졌고 모든 일상이 다 파괴된 그 시점에 사실은 복지부에서 고시 개정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2월 12일자로요. 그러면서 광중암 레진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바꿀 건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혹시라도 뭐 이의가 있으면 너희들의 의견을 제출해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개정안을 이렇게 입법 예고안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근데 다들 막 정신이 없을 때 이 내용을 보니까 헐, 이건 정말 아니잖아라고 많은 치과의사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4월에 대한치과의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있으면서 많은 후보들 단체에서도 이거 아니잖아. 캠프에서도 살펴봤겠죠, 내용들을. 그리고 많은 학회에서도 살펴봤겠죠. 보니까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 고시안이 너무 악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입법 예고 안에 이렇게 반대라는 표시나 찬성이라는 표시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 안에 대해서는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거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또 다른 개정 고시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치과의사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복지부가 내놓은 이야기가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치아 우식증에 한해서만 레진을 인정하겠다. 치수 신경 치료하고 나서 레진으로 코 올리는 건 안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가장 우리 원장님들이 또 치과인들이 분노했던 거 충전 당일에 시행한 수복물 제거 간단은 산정할 수 없다 이거였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올드 아말감을 제거하고 광중암 레진이나 뭐 GI로 때웠을 때 올드 아말감 제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원장님들이 정말 화가 나서 그러면 이제 아말감 있는 데다가 세컨다리 캐리어스가 생겨도 그냥 갖다 때워야 되겠네. 제거료 안 준다고?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분노를 했었죠. 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 GI, 자가중압 GI를 한 달 안에 다시 때우면 우리가 지금 50%로 청구를 해왔는데 이것을 6개월까지 끌고 가면서 6개월 안에 다시 동일 부위에 때우게 되면 무조건 50%만 주겠어라고 하는 안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광중암 레진도 1년 안에 다시 때우면 돈 못 줘.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홈메욱이랑 광중암 레진을 동시에 하면 일부만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협회장 후보들이 복지부 청사 앞으로 가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많은 항의 시위도 하셨고 또 많은 치과의사 지부에서도 그리고 학회에서도 다들 목소리를 모아서 이 복합 레진, 광중암 레진 관련해서 이렇게 개정되면 안 됩니다라는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우리들의 움직임에도 놀랐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도 정신이 없었고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뒤로 연기를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서 5월 달로 개정 고시가 발표가 납니다. 3월부터일까 4월부터일까 했는데 5월 1일자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발표가 났는데요. 이때 우리들이 피켓 시위도 하고 여러 항의를 한 결과였던지 아무튼 처음에 그들이 내놓았던 개정안보다는 조금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5월 1일부터 어떤 내용들로 바뀌어서 개정 고시가 정확하게 났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충전 파트에서 보시면 아말감 GI
등등은 즉처나 신경치료하고 나서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중압형 복합레진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하고 나서 떼웠을 때 못 준다라는 것이죠. 별도 산정한다를 삭제를 시켜버립니다. 삭제. 자,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병을 적용하던 간에 치수 절단 또는 근관 치료 후에 만 12세 이하에게 레진을 올리는 것은 보험해 줄 수가 없다. 즉 신경치료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그냥 캐리어스만 제거하고 바로 떼우는 경우만 레진을 급여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상병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질병이 치아 우식이라서 바로 떼우는 정도의 우식만 가지고 있을 때만 레진이 된다. 신경치료가 들어가면 레진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글자가 아주 많아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암알감 충전을 하고 한 달 안에 다시 하게 되면 50%만 인정한다. 이건 본래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합레진 충전은 3개월 안에 다시 하면 50%만 준다. 이런 게 새로 신설이 됐죠. 여기서 복합레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중압형 복합레진을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들 치과에 자가중압형 복합레진 거의 쓰고 있지 않으시죠? 네, 지금 현재 등재된 것은 클리어필 F2라고 하는 제품 딱 하나만이 현재 보험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중압형 복합레진인데요. 이건 거의 뭐 청구하지 않으실 거라서 중요하진 않지만 아무튼 3개월 이내에 다시 하면 50%. 글래스아이노마는 처음에 그 개정 안에서는 6개월이라고 했는데 다행히 한 달 안에 다시 하면 50%고 한 달이 지나면 100%를 주겠다라고 다시 복지부가 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광중압형 복합레진을 떼우고 6개월 안에 다시 하게 되면 50%만 주겠다라고 6개월의 기준점을 가지고 발표가 났죠. 이것을 조금 더 보시기 쉽게 정리를 하면 암알감과 자가중압형 지하에는 한 달 안에 동일 치아에 다시 하게 되면 50%만 주고 한 달이 지나면 100%를 주겠다. 자가중압형 복합레진은 3개월, 광중압형 레진 6개월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1개월이 지나, 3개월이 지나, 6개월이 지나면 100%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실런트 한번 살펴보실까요? 실런트는 2년 안에 다시 하면 어떻게 주죠? 2년 안에 다시 주면 네, 진찰료만 인정하죠. 네, 충전과는 좀 다르지만 예방치료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실런트는 2년 안에 다시 하게 되면 진찰료만. 다른 치과에서 했던 실런트는 상관이 없고 우리 치과에서 실런트를 했는데 그 치아에 다시 하게 되면 진찰료만 받는 건 크게 변동 없이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광중압형 레진을 했는데 6개월 안에 다시 하게 됐을 때 한번 보시죠. 1월 15일 날 광중압형 레진 1면을 떼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월 15일이니까 정확하게 4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다시 떼우게 됐죠. 그리고 6개월 이내니까 이렇게 0.5, 50%로 청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가중압형 GI 같은 경우는 1개월 기준이기 때문에 6월 9일 날 즉처 1면을 청구를 했을 때 다시 이게 탈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칼 부분에 잘 떨어지죠. 그래서 6월 30일 날 다시 떼우게 되면 한 달 이내이니까 이렇게 즉처가 아니라 충전, 즉 와동형성료 50%, 충전료 50%, 재료대 100%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자가중압형 GI를 하고 1개월이 지나면 몇 프로 인정한다? 네, 100% 인정하니까 6월 9일 날 청구하고 9월 9일 3개월이 지나서 만약에 탈락돼서 다시 했다면 똑같이 100% 즉처로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당시에 서비칼을 떼움으로 해서 치료가 종결됐기 때문에 한 달 지나오셔서 9월은 초진에 즉일 충전 처치 100%를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또 레진 관련해서 많이 바뀐 게요. 사실은 지금 소아 환자를 많이 보지 않는 치과는 에이, 올해 뭐 바뀐 게 다 레진 이야기인가 봐. 레진은 아동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소아를 잘 안 보는 치과는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또 뭐 성인 중심으로 보지만 아이들도 오고 또 학교 구강 검진을 하게 되면 또 학생들도 많이 오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이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레진이 보험이 됐었는데요. 2019년부터 자 이번 5월 1일부터는 만 5세 이상
네,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으로 해서 한 연령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네, 하지만 보통은 지금 영구치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만 5세 이상 돼야 영구치가 올라와서 한 나이가 잡혔다고 해서 크게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아이들 워낙 발육이 좀 빠르다 보니까 만 5세가 아직 안 됐다더라도 영구치가 맹출됐다, 그래서 레진 충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그럼 안 되나요? 만 5세 이상만 되나요? 아니요, 만 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때는 이 친구 6번이 벌써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영상 자료를 제출하면 그건 예외로 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구치에 한해서 치아 우식증으로만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 그리고 하루에 최대 4개까지만 인정한다는 산정 횟수 범위가 딱 정해져 버렸죠. 이런 게 없었는데 5월 1일부터 하루에 4개까지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아기들 세데이션, 수면치료, 잠재워서 하는 그런 진정요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하루에 좀 4개 이상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 김에 많이 하면 좋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의사의 소견서를 같이 첨부해서 이 친구는 오늘 4개보다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소견서를 제출하면 이것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단서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조금 속상한 이야기긴 한데요, 이 광중합형 복합 레진의 수가가 정해질 때 즉일 충전 처치료, 뭐 와동형성료, 충전료, 러버댐 장착, 충전물 연마까지 모두 다, 재료까지 모두 다 감안해서 하나의 수가, 광중합 충전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수가를 매겼습니다. 따라서 광중합형 레진 충전 후에 팔리싱이나 또는 교합 조정 등등은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중합형 레진이 오늘 바로 당일날 떼울 수 없고 캐리어스를 제거하고 치아 진정 처치나 치수 복조를 하고 그리고 차후에 와서 레진으로 떼웠을 때, 자, 이 레진 치료 안에 이전에 시행한 진정이나 복조 등등이 다 포함된 수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광중합 레진 충전 전에 시행한 진정 처치와 치수 복조 등은 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중합형을 중심으로 전후 1개월 사이에 벌어진 이 치아에 관한 처치들은 따로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물 연마를 산정하신 일이 없도록, 또는 뭐 교합 조정을 산정하신 일이 없도록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정말 일어날 일이 별로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면에 12세 이하입니다.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에게 현면에 광중합 레진 충전을 하고 교합면에는 예를 들어서 GI로 때우고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겠죠. 교합면과 현면을 당연히 광중합 레진으로 같이 때우시겠죠. 하지만 만약에 같은 하나의 치아에 레진과 또 다른 어떤 타 충전 재료로 각각 때우게 됐을 때 어떻게 인정이 된다? 네, 광중합 레진 충전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따라서 굳이 다른 재료를 가지고 같은 치아에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때워서 아예 돈도 못 받는 그런 일들은 당연히 없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런 진료를 거의 하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면은 GI, 한 면은 레진이 아니라 레진으로 2면 이렇게 청구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각각 다른 재료를 때우셨다면 그때는 광중합 레진만 선택하셔야 된다. 그런데 정말 부득이한 상황으로 GI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거 안 되나요? 라고 하면 그때는 GI 충전은 50%만 주겠다라고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고 거의 없는 케이스라서 살짝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건 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치면혈구 전색술은 치아 우식이 이완되지 않은 제1, 2 대구치에 한해서 인정이 되죠. 따라서 교합면에 예를 들어서 7살 친구입니다. 교합면에 예방치료인 실런트를 하고 현면에 약간의 우식이 있어서 광중합 레진 충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치아에 예방처치와 우식치료 충전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이전에는 5월 1일 이전에는 각각 100%를 인정했었습니다만 5월 1일부터는 치면혈구 전색술을 50%만 주겠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나게 됩니다. 같은 날 같은 치아에 광중합 레진과 실런트는 실런트가 절반의 수가만 인정받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구화면을 한번 보시면 46번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현면에 치아 우식 부위는 광중합 레진으로 때우고 그 다음 교합면은 예방
법적 조치 상병으로 치면열구 전색술을 했을 때 같은 날 같은 치아에 했을 때 치면열구 전색술을 보시는 것처럼 0.5로 낮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부터요? 5월 1일분부터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한 화면입니다. 광중암 레진과 다른 재료로 때우게 됐을 때, 아말감이 되었던 지하해가 되었던 아무튼 다른 보험되는 재료로 때웠을 때는 광중암 레진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그때 타충전은 50%만 청구하시라. 근데 비고에 나와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광중암 레진과 실런트는 100:50이다라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수복물 제거 간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말감 복합 레진 글래사이노마라고만 적혀 있었고, 광중압 복합 레진은 제거 항목 안에 이름이 이렇게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광중압 복합 레진을 제거한 것 또한 간단으로 인정합니다라고 정확하게 고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중암 레진 충전 관련해서 질문 한번 몇 가지만 볼게요. 만 11세 소아인데 4월 25일 날 46번의 O캐비티 광중암 레진 충전을 하고 8월 25일 날 다시 와서 이번에는 O콤마P 교환면과 박할 쪽에 우식을 떼우게 됐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만 12세 이하이니까 일단 보험되는 나이가 맞고요. 재료는 광중암 레진 가능하죠. 그런데 4월달은 1면이었고 8월달은 2면이에요. 자, 그런데 6개월이 안 지났으니까 50%만 인정한다라고 오늘 배웠는데 이때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오크루자는 겹쳐 있는데 박할은 8월달에 새로 발견된 우식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거 살짝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때는 면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치아를 보기 때문에 같은 46번 치아에 같은 광중암 레진이 벌어진 일이라서 이때는 8월달은 무조건 이면에 50%로 봐야 됩니다. 박할은 처음 발견한 건데요 라고 하더라도 이미 동일 치아에 지금 6개월 이내에 떼운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광중암 레진 이면 50% 이렇게 답이 가겠습니다. 자, 만 11세 환자인데 45번이 선천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85번을 계속 쓸 수 있을 때까지 써야 되는데 이 85번 영구치 대신 계속 쓸 이 아이 광중암 레진 충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유치는 일단 안 됩니다. 어떠한 예외적 상황이라 하더라도 유치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당일에 55번 발수를 하면서 러버댐 장착을 했고 네, 12세 이하니까 당연히 55번 상악에 2번이 있을 수 있겠죠. 러버댐 장착을 하면서 하악에 46번에 광중암 레진을 했을 때 러버댐 청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55번 발수에 러버댐 장착 가능한 상황이고요. 46번 광중암 레진은 러버댐을 인정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때 46번 때문에 55번도 아예 안 되나요? 그건 아니죠. 러버댐 장착률은 악당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악은 러버댐 장착이 가능하고 하악의 46번 쪽은 어차피 러버댐이 인정이 안 되니까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월 4일 날 46번 교환면의 실런트, 현면의 광중암 레진을 했는데 9월 14일이면 5개월하고 열흘 만입니다. 5개월 열흘 만에 다시 와서 실런트도 다시 하고 레진도 다시 하게 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정말 가상의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때 답은 실런트는 동일 치아에 2년 이내는 산정할 수 없죠. 레진은 6개월 안에는 산정할 수 없죠. 따라서 이때는 실런트는 5개월 만이라서 당연히 안 되고요. 레진만 1면에 현면만 했으니까요. 1면에 0.5로 청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레진 관련해서 이제 정리를 좀 쭉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생각보다 레진 관련해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레진 관련 이야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이미 아마 많은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 적어도 이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바뀌는 내용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또는 우리가 몰라서 어떤 행정적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년 5월이 되면
내년도 수가를 협상하는 만남이 시작되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과 치업 측의 대표자들이 만나서 내년도 수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난 5월에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공단과 치업이 만났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첫날 만난 거죠. 잘해봅시다라고 4명, 4명 이렇게 만났고 저렇게 미팅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저렇게 칸막이도 치고 저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에 이제 입장을 얘기를 하겠죠. 공단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돈들이 많이 나가서 치과, 수가, 내년 수가 많이 못 올려줍니다라는 상황을 어필할 것이고요. 또 우리 치업 측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환자가 많이 줄어서 치과의 수입이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비보험이었던 환자들이 보험 틀리 보험 임플란트로 넘어가면서 결국 저희들은 돈 많이 번 거 아닙니다. 보험 청구 금액 늘었다고 저희 부자 된 거 아닙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어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번, 6차 협상까지 간 끝에 결국은 결렬이 됩니다. 협상이 성공되지 못하고 마감 시한까지도 제대로 협상이 안 되고 공단과 취업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저렇게 나오게 됩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의협 그리고 병협 이 세 군데가 협상에서 실패를 하게 됐죠. 하지만 내년도 수가는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정심이라고 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게 되고 복지부의 권고를 받아서 결국은 공단이 마지막으로 제시했던 1.5%의 인상으로 그냥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했던 대로 복지부도 그렇게 하라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환산지수 88.7 그리고 올해 대비 1.5%밖에 인상되지 않는 치과의사협회 입장에서 상당히 속상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다른 요양 그 종별에 비해서 치과가 가장 낮은 인상폭을 가지게 돼서 많이 속상하지만 공단의 입장에서는 스케일링 엄청 늘었더라, 틀니 임플란트 환자들 엄청 늘었더라, 치과 보험 청구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늘고 있더라, 조금만 올려도 되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거고요. 우리들은 비보험이 보험으로 넘어왔지 보험 환자만 계속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비보험이 줄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속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내년 5월에 이제 협상 내후년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벌써부터 아마 많은 고민들을 우리 취업 입장에서는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인데요. 치주질환 환자가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그 모든 질병 중에서 치주질환 관련된 상병명이 1위를 기록했대요. 대한민국에 1673만 985명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치과를 방문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600만 명입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죠. 그래서 대한민국 질병 중에서 치주질환이 1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치과에 지금 치주질환 환자가 많이 왔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는 여태까지 늘 3등 아니면 2등을 하다가 작년에 1등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연 1회 스케일링 급여화 그리고 환자들의 덴탈 IQ가 높아지면서 정기적으로 내원해셔서 잇몸 관리도 받고 가시고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저희가 치주질환 환자의 상병명이 1등을 기록할 만큼 통계상에서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 1회 스케일링 아니면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등등을 우리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에서 서울시 치과의사회로 공문을 보냈죠. 지금 각 치과에서 스케일링 관련해서 청구 오류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조심 좀 해야 되겠습니다. 6개월 안에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을 하고 다시 하게 되면 100% 못 받는데 6개월이 아직 안 됐는데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을 하고 100%를 청구하는 사례가 꽤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심 좀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공문이 심평원 서울지원에서 서울시 치과의사회로 넘어왔다라고 적어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렇다면 다른 심평원 지원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스케일링 청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산정 기준을 잘 기억하시고 청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3개월 안에 동일 부위에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을 다시 하게 되면 드레싱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50%, 6개월이 넘어야만 100%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 잊지 마시고요. 요즘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서 알림창으로 다 이런 부분을 띄워주니까 놓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고 횟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활택 소판은 3개월이 지나서, 그래서 스케일링뿐만 아니라 치주 관련된 모든 거에 대해서 제시한 기준들을 좀 심평원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본 다음 나중에 뭐 자율 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또는 뭐 빅데이터를 돌려서 모두 다 환수한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청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동안 질문 보내주신 거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원장님께서 연일의 스케일링 당일에 3분의 1 한부위 활택을 했는데 아 이런 경우 각각 되나요? 아 이거는 정말 좀 임상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연일의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종결된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건데 같은 날 활택까지 들어간다면 이것은 연일의와 활택을 청구하실 게 아니라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 3분의 1학 5개랑 활택술 한 부위 1개, 활택 1개에서 치석 제거 5, 활택 1로 해서 연일의 말고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활택술이 삭감을 당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 또 질문이 있을까요? 아, 우식이 깊어서 치아 진정 처치를 하고 이틀 뒤에 와서 광중암 레진을 했는데 각각 안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광중암 레진 충전 한 달 전에 시행된 진정 처치 치수 복조 등등은 산정할 수가 없다. 레진 충전 비용에 이미 포함해서 수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진정 처치는 산정이 안 되고요. 이때는 그러면 진찰료만 산정하셔야 되겠네요. 초진에 기본 진료 누르시고 재진에 레진 충전만 청구하시는 게 바른 청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와. 1차 의료기관 진료 의뢰서를 지참해서 2차 기관에 내원하신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추가로 나온 진단에 대한 치료도 같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 질문이 좀 길어서요. 1차 기관에서 47번 신경치료 의뢰서를 가지고 왔고 사랑니 발치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48에 대한 내용의 진료 의뢰서를 다시 받아오셔야 되는지 아, 이건 요양기관이 아니고 의료급여 대상자 1차에서 2차군요. 아, 이때는 사실은 원칙적이라면 48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받으시는 게 더 좋겠지만 이건 약간의 융통성을 좀 발휘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받아오시는 게 맞는데요. 아, 이건 약간의 융통성으로 그냥 받아오신 걸로 이미 처리하는 그게 아마 현실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와, 오늘 환자분 중에서 아내분이 남편 대신 와서 추가 처방전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 드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리 처방이 이제 강화가 돼서 거동이 안 되시는 분 또는 거동이 곤란한 자 또는 뭐 아까 못 움직이시는 분, 그죠?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아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약을 드시고 치매 질환이 있거나 이러신 분만. 그래서 그냥 우리 남편이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우리 아이가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라고 했을 때 이제 추가 처방을 우리가 함부로 쉽게 내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설명해 주신 수복물 제거와 발치 청구 시에 K05.331 치주염 코드는 적절치 않다는 글을 봤습니다. 우식 등이 아닌 치주염으로 인한 발치는 굳이 크라운 제거를 하기 전에 애초에 발치가 필요한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었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던 거에 K02.8 우식이라는 상병을 가지고 제거를 했고 발치를 했고 내역 설명에 제거를 하고 신경치료 등등을 해보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이건 안 되겠더라라고 했습니다. 치주염 상병으로 가게 되면 이미 치조골이 많이 소실되어 있다라고 심평원도 알 수 있는 상병이기 때문에 그걸 굳이 일부러 벗기고 일부러 또 따로 발치를 했다라고 심평원은 인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치주염 상병보다는 우식 상병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식이 깊어서 신경치료를 해보려고 한번 벗겨봤는데 또는 뭐 사실 방사선상에서는 크라운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모르니까요. 일단 우식 상병으로 제거와 그리고 안에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뺐다 이렇게 해서 우식 상병이 저도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또 질문이 있을까요?
와,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보험으로 부분 틀니를 제작해서 사용하던 중에 잔존치를 다 뽑고 완전 틀니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부분 틀니를 한 지는 4년밖에 안 됐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부분 틀니를 쓰시다가 4년 만에 남아있는 잔존치를 다 빼고 완전 틀니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네, 이때는 부분 틀니와 완전 틀니는 그 종류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년이 넘어야만 완전 틀니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부분 틀니, 완전 틀니는 연수에 상관없이 바로 각각 모두 다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를 하고 다시 부분 틀니를 할 때는 7년 이내에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네, 질문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